이번 리플레이는 LT432의 이 언더바 콜로지님의 플레이고요. 맵은 샌드리버 남 네, 서팀. 자, 바람직아 플레이하고 있죠. 이게 왜 바람직하냐면 샌드리버라는 맵 이해도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초반에 경쟁차가 해야 될 플레이 베스트 플레이는 무조건 이 플레이예요. 이 가운데로 돋진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쓱 긁어야 돼. 이게 왜 베스트냐면은 샌드리버 맵도 특징이 뭐냐면은 라인과 라인 사이가 거리가 멀어요. 주 상대방 탱크와 아군 탱크가 싸우는 그 라인이라는 개념이 월탱에 있는데 샌드리버라는 맵에서는 이 위쪽 라인, 북쪽 라인 끝이에요. 거의 완전 북쪽 끝부분에 있는 라인이 존재하고 남쪽 끝부분에 라인이 존재해요. 가운데 라인은 거의 대치하는 곳이야. 여기는 막 라인전을 하긴 하는데 사실상 좀 대치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주로 싸움을 일으키는 지형이 위와 아래쪽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 그건 오케이. 그럼 뭐가 왜 이 플레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위쪽 라인으로 가는 적군들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 위로 많이 가냐. 그걸 여기 한 번만 긁으면 알 수 있거든. 그 이점이 엄청 커요. 지금 보시면 아군 탱크들 위로 가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근데 경전차인 나도 이 위로 가는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 스팟도 안 때려줘. 그러면은 위에 만약에 다수의 적군들이 다 만약 주연전차 4대 플러스 뭐 헤비 구축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한 7대가 위로 갔다. 근데 그걸 스팟도 안 때리고 있고 아군들은 멍 때리면서 기지에서 조작을 하고 있다. 게임 집니다. 왜 지냐면은 위쪽 라인이 순식간에 밀리면서 가두리 양식을 당해요. 아래쪽 라인과 위쪽 라인이 가두리 양식을 당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초반에 여기서 스팟을 때렸어. 적 다수가 여기 오는 걸 확인했어. 그럼 아군 병력들이 아 적기 다수가 많이 오구나. 기지방어 포지션을 잡는단 말이야. 미리 예상해가지고 아니면 혹은 헤비들이 라인을 가다가 삥 돌아가서 저기 맞네 거다 다시 이리로 가서 이쪽 라인 이쪽에서 라인을 잡거나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플레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긁어주면 스팟이 된다고. 탱크 두 대밖에 안 나오죠. 이 말은 이제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에요. 저 티이그랑 코믹 같은 저런 찌랭이 탱크가 라인을 밀고 들어와가지고 아군 베이스에 압박을 해봤자 큰 위협이 안 돼. 아, 53TP까지 있네요. 이러면 조금 많이 달라지지. 어찌됐든 간에 아까 제가 말했던 거에 반복이에요. 여기서 스팟을 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건 또 뭔 플레이인가. 탄을 안 쏴야, 탄. 존나 뻗으면 스팟 됐을 뻔했네. 이제 아군이 없으니까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플레이고요. 근데 저라면 한 번 더 스팟 때리고 빠졌을 것 같아요. 적에게 스팟이 되더라도 상관없어. 경전처가 적에게 발각되는 건 당연한 이치니까. 한 번 더 53TP랑 혹시 53TP 뒤쪽에 다른 적전차가 오는지 한 번 더 긁어주고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지금 플레이도 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뭐라 할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그 열로 들어가는 순간 애초에 이 3인칭이잖아요. 올탱이 시스템이 내 탱크가 1인칭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차체를 이쪽으로 전진하는데 화면 열로 보지 말고 화면은 이쪽을 보면서 전진하면 돼요. 오? 그 W키는 그 뭐냐 D키랑 W키는 동시에 누르면서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전진하면은 탱크는 일로 전진하면서 이 에임으로 이 발사 12톤을 자동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컨트롤 누르고 자동 조절을 때린 다음에 애초에 일로 전진하기 전에 발사 12톤을 자동 조절을 때리는 상태에서 빨리 쏘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들어가는과 동시에 12톤 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삥 도는데 한 번 더 쏠 수 있는 거야. 전속도 빠르니까.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땄으면 지금 12등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플레이가 조금 늦었고 그 자동 조정하는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이미 다 들어가고 나서 자동 조정했기 때문에 한 발밖에 못 쐈죠. 저라면은 두 발 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자동 조준이라는 게 뭐예요? 자동 조준을 하면은 이 탱크를 볼 필요가 없어. 자동 조준이 뭐 내가 조준을 대신 해준단 말이야. 자동 조준 시스템이. 근데 왜 이 탱크를 계속 쳐다보냐는 거예요. 이 탱크를 보지 말고 지금 이런 막 짓부심에서 느려지지 말고 집을 잘 피하면서 요리조리 그 자신의 무빙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분은 무빙은 신경 안 쓰고 자동 조준 해놨는데도 이 탱크를 쳐다보고 있어. 자동 조준을 하면서 했을 때는 자신의 무빙이 신경 쓰면서 플레이하면 돼요. 그 탄을 누르는 탄을 쏘는 타이밍은 그 이런 엄폐물이라든지 이런 울퉁불퉁한 돌멩이를 안 밟았을 때 평지를 밟았을 때 딱 왼쪽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자동 조준과 그 경전차의 그 자동 조준 스킬 활용 능력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 줄은 알아. 근데 그 자신의 스킬의 완성도로 따지면은 완성도가 100%로 따지면은 지금 이분의 플레이는 완성도가 한 70%짜리 자동 조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에임이 주야. 에임이 무빙이 주가 아니라 에임이 주야. 물론 게임은 이제 이기는 분위기인 것 같죠. 이거는 지금 이기는 분위기 자체가 이분이 만든 거긴 해요. 저 12톤 그 잡으면서 시가지 쪽에서 강제 스팟 때려주면서 적들을 다 스팟 때려버리고 그 후에 지금 K라인에 있는 적 전차들까지 스팟 때리면서 딱 경전차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스팟들이 3000딜에 먹었고. 약간 자동 조준 스킬이 살짝 미흡했던 점을 제외하면은 지금까지 베스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티브 저기서 뭐하냐? 티브 불공 드리고 있는데 저기서 오섬 TP는 아군 베이스까지 왔는데 티브 뭐하냐 저기서? 개극혐이다 진짜. 자, 그 LT-432는 이제 탱크가 납작하잖아요. 납작한 탱크의 또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헤비 같은 거 탱크 1대로 이길 수가 있어요. 헤비들 탱크는 보통 차체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헤비 이게 만약에 헤비라면은 헤비 옆에 딱 붙어버리잖아요. 헤비 측면에 딱 붙어버리면은 헤비가 이 LT-432를 못 써요. 납작해가지고 각이 안 나와. 안각이 안 나와. 아, 부각이 안 나와. 그러다 심지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앞뒤로 막 흔들어주면은 헤비는 아무것도 못하고 LT-432한테 털립니다. 그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나라면 지금 티그 잡으러 간다 이거야. 물론 이제 체력티가 보이면 체력티 쏘는 게 맞고 티그 잡으러 가서 티그 측면에 붙어가지고 티그 씹어먹는 플레이를 할 거라 이거죠. 티그 지금 산에 그냥 살아. 그냥 콤맨은 아마 오삼 TP 따라간 것 같고 티그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딱 티그 옆에 붙어가지고 쪽쪽 빨아먹기 딱 좋다. 콤맨은 먼저 잡을 상태가 아니야. 자, 완전 그 뭐라 하지? 안전에 강하네요. 탱크가. 찌랭이 탱크들이나 그 선회가 느리거나 등치 큰 헤비를 잡을 때 되게 유리한 탱크이긴 하네.
납작하기도 하고. 공방에서 LT431 되게 많이 타더라고 사람들. 택이가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거지.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해. OP탱크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똥탱크는 사람들이 잘 안 타. 대표적인 똥탱크가 중국 탱크들 막 사람들이 잘 안 타. 공방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LT431 공방에 진짜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만큼 이 탱크는 좋다는 거야 성능이. 1급에 정찰병 17만 크레딧에 6100 경험치, 채권 3개, 직접 딜은 2509딜에 스팟 딜은 3096딜로 샌드리버 하드 캐리를 했던 영상이네요.